7-8절, 압력 기울기의 영향 및 박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체, 그림 7-7-9처럼 물체 주위의 경계층 유동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계층 끝에서의 속도 ux는 평판이 아닌 경우 일정하지 않고 물체의 중앙인 이점까지 증가하다가 여기까지 이후는 감소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거는 이렇습니다. 원통 주위에 우리가 유동 이런 거 배웠죠. 그다음에 원통 표면에서 요거 요 속도 우리가 포텐셜 유동에서 구한 속도 요것이 여기서는 ux입니다. 좌표는 여기 x 이쪽 방향으로 x라 하면요. 그런데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경계층이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여기고 ux고 즉이 ux는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텐셜 유동에서 구한 겁니다. 포텐셜 유동에서 구한 속도 분포를 우리는 포텐셜 유동의 물체 표면에서의 속도가 ux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ux는 평판이면 일정하겠지만 평판에는 원통이라든지 이런 물체에서는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중앙 제일 높은 부분까지 여기까지는 속도가 빨라지죠. 감소하고 이렇게 됩니다. 물체의 전반부 이전까지는 유체가 가속되는 구간이고요. 여기까지는 속도가 커지고 뒤에는 속도가 줄어드는 그런 영향이 되겠습니다. 쭉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경계층 내부에서 압력 P, 앞에서 우리가 경계층 유동에서 설명했죠. 경계층 내부의 압력 PX는 경계층 끝에서의 압력 PE와 같습니다. PE, H. 다시 보면은 원통을 자꾸 포텐셜 유동에서 원통을 구했기 때문에 이 표면에서의 압력 이것이 PE입니다. PE, 요 X, 요거 여기서 거리가 X. 자, 이와 같이 원통이든 뭐 쉐기 모양이든 뭐 이런 물체이든 포텐셜 유동에서 우리가 이런 원통만 했습니다만 포텐셜에서 구한 속도로부터 이 PEX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우리 경계층 방정식에서 했듯이 평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경계층에서의 요거 실제 아주 작아서 여기 압력은 바로 요 압력과 같다는 얘기지. H에서 PE 즉 PEX와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경계층 내부에서 압력 PX는 경계층 끝에서 압력 PEX와 같고 PEX는 이 베르누이 방정식을 생각하면 되죠. 여기서는 속도가 증가하면 압력은 줄어들겠죠. 속도가 커지면 압력은 줄어듭니다. 즉 압력의 dPe dx 기울기는 0보다 작고 dPe dx는 0보다 뒷부분은 커지게 되겠습니다. 즉 압력은 2점까지는 감소하다가 점점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게 속도가 빨라지니까 압력은 감소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앞부분 압력이 감소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순압력 기울기라고 합니다. Favorable pressure gradient라고 얘기를 하고요. 뒷부분을 뒤로 갈수록 압력이 증가하는 것을 역압력 기울기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유동은 일반적으로 물론 이 압력이 경계층에 나중에 조금 뒤에 설명할 겁니다만은 뒤로 앞부분에 압력이 높고 뒤에 낮으면 유동은 잘 흘러갑니다. 근데 뒷부분에 압력이 높고 앞에가 낮으면 유동을 방해를 합니다. 즉, 이런 순압력 기울기 부분은 이 경계층에서 유동이 흘러가는데 뭐 방해 도움이 되겠고 뒷부분은 반대가 됩니다. 이따가 경계층이 할때 조금 더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뒤로 갈수록 압력이 줄어드는 구간을 우리는 순압력 기울기라고요. 뒤로 갈수록 압력이 늘어나는 그 부분을 역압력 기울기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유동의 방향으로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압력은 유동의 방해를 하여 베개스의 마찰로 인한 재앙을 이겨 순조롭게 앞으로 진행하는데 방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가압력 기울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평판이 있으면 평판은 뭐 압력이 일정하니까 이 부분에서는 다른데 이와 같은 뒷부분에서는 이 유동의 압력이 뒤로 갈수록 압력이 커집니다. 그러면 이 경계층에서는 마찰도 있고 압력도 뒤로 갈수록 커지고 그런 저항 때문에 유동이 순조롭게 앞으로 가는데 방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예감력 기울기라는 것은 이 예감력 기울기라는 것은 경계층 바깥의 압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감력 기울기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유동이 진행될수록 압력의 저항에 의해 경계층에서의 유동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뒷부분에 높은 압력이 나여 유동이 거꾸로 흐르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 경계층에서는 이 압력 분포랑 바깥이 경계층 바로 바깥 확대해서 보니까 이런 겁니다. 실제로는 아주 얇은 구간입니다. 자, 근데 뒤쪽으로 갈수록 전반적인 유동장 전체적으로 뒤로 이쪽 뒤에 갈수록 압력이 커집니다. 뒤로 갈수록. 자, 뒤로 갈수록 압력이 커지는데 경계층에서는 바깥에서야 뭐 순조롭게 흐릅니다만은 경계층 안에서는 이 베개에도 마찰도 있고 뒷부분에 압력이 높고 뒤로 갈수록 압력이 높다는 얘기죠. 마찰도 이겨내려야 뒷부분에 높은 압력을 이겨내서 흐르려면 힘들다 이거지.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 압력을 못 이기고 이 뒷부분에 높은 압력으로 인해서 유동이 거꾸로 흐르는 이러한 backward flow 이런 게 생기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이런 뭉툭한 물체 주위에서는 이와 같은 양상을 일반적으로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를 우리는 박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가 경계층이 잘 흐르는데 뒤에 이겨내지 못하고 뒤에 높은 압력을 마찰도 있고 마찰이면 자꾸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요 경계층이 떨어지는 더 이상 경계층이 후류가 생기는 요 점을 우리는 박리다라고 세퍼레이션 분리 그 처음에 용어를 세퍼레이션 분리되는 현상을 박리라는 용어를 했기 때문에 그냥 계속 뭐 일반적으로 우리는 박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퍼레이션이라고 보통은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경계층이 더 이상 잘 흐르지 못하고 표면에서 떨어지는 그런 시작되는 점을 separation point, 박리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부분, 유동의 앞부분이 되겠죠. 유동의 물체의 앞부분, 유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속도 분포를 보면 이와 같이 속도 분포가 이렇게 그림 1점과 같이 됩니다. 자, 그런데 기울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기울기가 뭔가요? 라운드 U, 라운드 X가 무한대인가요? 아니죠. 아, 라운드 U, 라운드 Y. Y쪽이니까 이것이 0입니다. 기울기가. 요점에서 기울기가 0입니다. 예, 라운드 U, 라운드 Y가 기울기가 0입니다. Y방향이죠. Y, X방향에는 이게 0, 기울기가 0이지만 Y쪽으로는 이게 0입니다. 무한대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위치해서 기울기는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 기울기는 살펴보면은 0보다 크겠죠? 0보다 큽니다. 기울기가. Y로 갈수록, 예, Y 값이 커지니, U 값이 커지니까 Y가 증가할수록 헷갈리죠? 이쪽이 Y입니다. 어쨌든 이 기울기는 0보다 크고. 자, 그렇다면은 요점과 요점 사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볼까요? Y가 증가할수록, 위로 갈수록, 라운드 U, 라운드 Y는 감소하죠. 기울기가 이게 양에서 0, 이게 0이니까, 양에서 0으로 되는 부분, 이 구간에서는 라운드 U, 라운드 Y는 감소합니다. Y가 증가할수록. 그 말은, 이 구간에서는, 라운드 제곱 U, 라운드 제곱 Y 제곱 델타가 Y 골 델타에서 0보다 작다라고 할수 있겠죠.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는 0이죠. 이게 0인데 요 바로 앞부분에서는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죠.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라운드 제곱률, 라운드 제곱 y 골 델타에서는 0보다 작겠죠. 기울기가 자꾸 줄어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1, 5의 모든 위치에서 경계점 끝의 속도의 이익의 미분은 0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든 경계점에서는 속도가 여기가 기울기가 이래 되고 기울기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죠, 여기까지. 따라서 여기 이 부분에서는 이익의 미분은 0이라는 얘기죠. 기울기가 계속할수록 줄어드는 이 부분은 0이 되겠습니다. 라운드 제곱률, 라운드 또는 뭐 y가 델타 부근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딱 정확하게 끝이 이해가 잘안 된다면은 그냥 y 골 델타 부근에서 이익의 미분은 0보다 작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즉 경계점 끝에서는 자 여기서는 경계점 끝에서는 전부 이익의 미분은 요거는 공통입니다. 1, 2, 3, 4, 5. 근데 우리가 경계점 운동량 방정식 앞에서 유도했죠. 요거는 요거. 일반적인 평판일 때는 요게 없지만 평판이 아닌 경우는 요게 있죠. 평판이 아닌 경우에는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 물체 경계층에서 살펴볼까요? 어떤 우리가 경계층 속,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가 0일 때, 또는 y가 0보다 작, 0이 갈 때. 자, 그럼 물체 벽면에서는 y가 0일 때 u고 0이고 v가 0이 되겠죠. 그럼 이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 y가 0으로 가면 u가 0으로 가고 v가 0으로 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벽에서는 y가 0일 때는 요 기울기는 벽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dPe dx가 되겠습니다. 7의 134. 요 식은 올라왔습니다. 리미트 y가 0에 갈 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은 요거에 따라서 요 기울기가 달라지네요. 수납력 기울기에서는 어떻게 된다? 라운드 제곱, 라운드 y 제곱이 0보다 작겠죠. 이 점에서는 딱 0이 되는 점이죠. 이것이 0이 되겠고. 3, 4, 5, 역압력 기울기에서는 이게 0보다 크고, 이렇게. 요거는 달라집니다. 즉, 어떤 경계층, 이게 속도 분포인데, 이 델타 부근에서는, 델타에서는 모든 점에서 다 이익의 미분이 0보다 작고, 그런데 이쪽 벽면에서는 수납력 기울기 때는 이래 되고, 이 점에서는 이렇게 되고, 역압력 기울기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먼저 첫 번째 수납력 기울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수납력 기울기인 속도 분포는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의 요거 이익의 미분은 0보다 작고요. 또요 끝에서도 수납력 기울기가 0보다 작습니다. 1점에서는 이렇게 기울기가 점점 라운드 제곱 모든 구간에서 수납력, 벽면에서도 작고, 여기서도 작고, 이렇습니다. 아까 그러면, 2점에서는 라운드 제곱, 아까 앞에 거 다시 한번더 반복한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1점 수납력 기울기에서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 구간에서 라운드 제곱 U, 라운드 Y 제곱이 0보다 작겠죠. 여기도 0보다 작고, 여기도 0보다 작고, 기울기는 점점 줄어드니까. 경계층 전체에서 라운드 제곱률, 라운드 y 제곱이 0보다 작습니다. 여기서도 0보다 작고, 수납력 기울기는 0보다 작고, 근데 기울기는 이렇게 점점 감소하니까. 라운드 u 와인드는 감소하니까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경계층 전체에서 이렇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2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점은 압력 기울기가 여기가 감소하다가 여기는 증가하니까 여기는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2점의 특징은 여기서는 라운드, 뭐 이건 공통이고요. 2점에서는 여기 0이라 그랬죠. 여기 0입니다. 뭐가? 라운드 제곱률, 라운드 제곱 W가 0입니다. 그 말은 변곡점이죠. 변곡. 요 점이 변곡점입니다. 이게 0일 때는 변곡점이라고 하죠. 라운드 제곱 y, d 제곱 y, dx 제곱이 0일 때가 변곡점. 기울기가 이렇게 바뀌죠.
변곡점입니다. 예, 끝이 변곡점인 point of inflection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I로 표시한 것은 변곡점을 나타냅니다. 경계점 전체에서는 이거는 0보다 작겠죠. 여기서는 0보다 작고 여기서는 0이고 여기는 나머지 전체에서는 0보다 작겠죠. 3점에서 살펴보면은 3점은 역압력 기울기인 곳이고요. 자, 경계점 끝에서는 똑같이 0보다 작고요. 근데 역압력 기울기라면 이것은 0보다 크겠죠. 자, 여기서는 0보다 크고 여기서는 0보다 작고 그럼 0인 점은 요 사이에 있겠죠. 변곡점은 여기 있습니다. 기울기가 이렇게 됩니다. 곡선이 이렇게 여기 변곡점이죠.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여기 곡선의 모양이 이렇게 변곡점이 위로 올라가집니다. 자, 변곡점이 위로 좀 올라갔고요. 자, 이 변곡점보다 아래 부분에서는 0보다 크고, 변곡점보다 위에서는 0보다 작고, 0보다 작죠. 여기는 0보다 크고. 자, 0보다 크다가 기울기가 점점, 여기가 0이고, 아, 기울기가 아니 2개 미분이. 자, 여기서 점점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감소하는 거죠.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다가 0이다가, 아니, 기울기 말고 2개 미분이 여기서 0이다가 여기는 0보다 작아지는 그와 같은 양상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점에서는 이게 역시 역압력 기울기인데 이게 이건 3번하고 연관시켜서 우리가 설명을 하면 위에서 보면 기울기가 이래 돼서 기울기가 이렇게 되다가 점점 이래다 보면 어떻게 되다 보면 여기가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데가 있죠. 그게 4번 점이 되겠습니다. 여기 라운드 U, 라운드 Y가 0이 되는 점입니다. 기울기가 이제 변곡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됐다가 곡선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점이 4번이 우리가 말하는 separation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때 특징은 요 기울기가 0이 되겠습니다. 변곡점은 더 위로 이동하게 되겠죠. 변곡점은 자꾸 뒤로 올수록. 속도 기울기가 0입니다. 이 점이 바로 우리가 박리점입니다. 4번 S점이.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 또 이제는 변곡점이 더 올라가면 이렇게 되죠. 저 그림을 다시 아까 전에 이렇게 됐다가 변곡점 여기 변곡점이고 이거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더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폼 기울기가 이런 기울기 이런 기울기에서 따라서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곡선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곡선과 이런 곡선이 만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은 속도가 역으로 흐르는 역류 부분이 되겠습니다. Reverse flow, backward flow 또는 reverse flow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경계층에서의 유동 특성이 주위의 압력 기울기에 따라서 이렇게 위치에 따라 다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4번 점에서의 박리점, 그다음에는 후류 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이유는 방금 설명한 대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기울기, 변곡점 이런 거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예, 각 부분의 속도 분포 모양을 나타내면은 따라서 지금과 같이 원리로 각 부분에서의 속도를 측정해 보면 1번 기울기가 양이고 다 양이고 2번 요거는 라운드 제곱 U 라운드 여기 0이고요. 3번, 4번 요거 0이고 변곡점. 5번 역류가 생기고 이렇게 일어납니다. 경계층 방정식은 박리점 이후엔 저기 경계층 자체가 여기서 이 경계 여기 속도분포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구한 이론은 여기서는 이 이후는 당연히 적용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요 가까운 부분도, 요 부분도 상당한 부분도 조금 이론과는 잘안 들어맞고, 경계청과 잘 들어맞는 부분은 경계청 이렇게 이 부분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경계청 해석하는 구하는 구간은 보통 이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물체 주위의 유동이 특성이 어떻다는 것과 박리, 세퍼레이션이 어떻게 생긴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